자,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9일 모의고사의 21번입니다. 교실에서의 소음 정도에 대한 이야기죠. 교실에서의 소음, 아이들이 조용히 해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런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든가 자동차가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떠드는 행동, 그런 것들도 엄청난 소음이잖아요. 그 소음을 통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자,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Noise in the control classroom. 교실 안에서의 소음은 negative effect in communication pattern and ability to pay attention. 두 가지 병렬 구조화 되어 있는 and 병렬로 and 이 자리에 세모를 칠하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뒤를 보고 앞을 봐야 되는 병렬 and에다 세모를 칠하고 뒤에 있는 녀석이 누군가 봤더니 the ability to pay attention.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얘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찾으면 커뮤니케이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1번은 커뮤니케이션하는 패턴, 애들이 대화를 하는 패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린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엔드 병렬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hus it's not surprising that 대절은 그다지 놀랍지 않군요. 대절이 놀랍지 않고 it과 뒤에 있는 that이 같은 색깔로 칠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기니까 다 색깔 칠하긴 그렇고요. 밑줄을 쭉 이렇게 적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 밑줄과 앞에 있는 노란색은 같은 내용으로 대절의 진주어,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로 It's not surprising. 그러면 놀랍지 않다가 되죠. 뭐가 놀랍지 않느냐? 지속적인 노출, to noise. 소음과 관련된, 소음에 관련된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은 is related to the children's academic treatment.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취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절대로 놀랍지 않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in its negative effect 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읽는 방법 혹은 읽기를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는 특히나 말이죠 라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일부 연구자들은 발견은 합니다. 발견합니다. 뭐라고? When preschool children preschool classroom were changed to reduce the noise level. 중간에 나와 있는 절이니까 부사절로 콤마 콤마 찍혀 있고요. 이렇게 콤마 콤마 나왔으니까 얘를 부사로 갖다 버려도 됩니다. 프리스쿨, 학교 이전이니까 미취학 아동,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실이 소음의 정도를 줄이는 상태로 변화가 된 상태가 됐을 때 the children, 아이들은 spoke to each other, 서로 간에 더 자주 얘기했으며 in more complete sentences,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문장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뒤에 있는 in 전치사구와 똑같은 녀석을 고르면 앞에 있는 to 전치사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치원 애들이 막 떠들잖아. 근데 얘들아 합주기가 됩시다 합! 혹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서로 더 자주 이야기를 하더라. More each other more often. 그리고 또 좀 더 완전한 문장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죠. 막 떠들고 막 그럼 애들끼리 욕하고 막 서로 야 찐따야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용하니까 친구야 나와 함께 밥 먹으러 가지 않으련? 이렇게 확실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서로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훨씬 더 편하게 얘기를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퍼포먼스 pre-reading test는 improved 증가하게 됐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pre-reading test니까요 시험을 보기 전에 하는 글을 읽기 전에 하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 또한 향상이 됐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이제 미취학 아동에서 넘어서 old children, 좀 더 나이가 든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suggest a similar finding, 이와 유사한 결과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대요. A reading and math test, 국어 시험과 수학 시험 테스트에서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in noisy classrooms, schools or classrooms. 시끄러운 학교나 시끄러운 교실에 있었던 고등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consistently performed below those in quieter setting. 좀 더 조용한 배경하에 있는 학생들보다 당연히 성적이 낮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용하면 아무래도 공부를 더 잘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훨씬 더 유용하게 된다는 거니까 교실 내에서의 조용한 분위기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의견이라든지 주장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글은 그렇죠? 설명문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구 논문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논문 내지는 설명문은 연계돼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으로 첫 번째로는 일치 불일치 유형으로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게 줄어들고 어떻게 됐고 어떤 면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다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일치불일치 문제를 낼 때 가끔은 영어 선택지로 내거든요. 그러면 위 있는 내용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선택지를 보고 제대로 꼼꼼히 따져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이런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 추론이나 주제 추론이었으니까 이런 형태를 그대로 내기는 좀 힘들다고 보죠. 대신에 이 문제 유형을 꼭 낼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어휘 추론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법이 가능하지만 특히 이 문제는 어휘가 나와서 전체적인 맥락과 다른 글이 나왔을 때 쉽게 여러분이 풀어둘 수 있으니까 바로 제가 준비를 한 대로 여러분이 좀 다른 색깔 펜을 좀 들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단어들을 빨간색 펜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중요한 단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거티브 부정... 너무 색깔이 똑같네요. 어떻게 하죠? 색깔을 파란색으로 네거티브 같은 단어 반대말로 쓸 수 있고요. 지속적인이라는 constant 이런 단어 꼭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educe noise level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소음의 정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내용이랑 완전 다르게 되죠.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자주라는 뜻 그리고 improve 증가한다는 뜻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below 저는 이 문장 어휘를 낸다면 얘를 무조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단어의 반대는 뭐뭐 위에라는 뜻 abov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철자가 좀 바보 같죠? 이쪽 칠판 좀 볼게요.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below 요거의 반대가 바로 above인데요. 뭐뭐 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녀석을 골랐을 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으면 틀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가면 below라는 게 아래잖아요. under라는 개념도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반대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반대가 아니라 over가 됩니다. 그래서 below하고 그 above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상태 혹은 글의 개념에서 위에 있는 글, 아래 있는 글 요런 내용이라면 under와 over는 이동하는 상태를 보통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이렇게 알면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영어를 많이 알았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어휘추론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문법도 또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만 말씀드리자면 유형으로 바꿀 때 네 번째로는 요지문 완성으로 윗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글들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내용을 혹은 뭐 집중력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 다른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평소에 있는 영어 어휘 그런 것들 공부를 잘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1번 열심히 해봤죠? 여기까지 진행해봤습니다.